그러면 이게 경쟁 입찰의 의도를 진행을 하려고 하면 다수가 참여를 하게끔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현실적으로 또 150톤 기준을 뒀기 때문에 사실은 너무 제한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 그냥 경쟁 입찰이라는 허물만 그냥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대안이 있으십니까? 예. 운영자 측면에서는 이제 이 규모를 충분히 이제 운영할 수 있는 업체들을 이제 저희가 선정하기를 당연히 바라고 있고요. 또 저희는 고객식을 같이 쓰는 방역시설이다 보니 좀더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그좀더 문호를 열어야 된다, 시장 문호를 좀 열어야 된다는 생각도 좀 갖고 네. 수원시 소각장은요, 이천시의 두 배예요. 아시죠? 일일 소각량이 600톤이에요. 예. 거기 톤 제한이 있나요? 없습니다. 예. 제가 살펴봤어요. 민간이 다 평가 기준 검토안을 살펴봤는데요. 아까 보시니까 이게 보면 정량적 평가를 해요. 기술 인력, 보유 현황, 소수, 뭐 수행 실적이라든가 다용식 배출이라든가 경영 상태 이런 뭐또뭐 정성적인 평가를 해서 인력 운영 관리 세부 계획이라든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뭐 가격 평가도 하게 되고요. 또 보면 이렇게 정량적인 평가 부분에서 그 운영 소장의 어떤 경력도 보고 운영 요원들의 자격증도 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소각시설 운영 실적도 봅니다. 배출, 운전, 능력, 재정 상태, 건실도, 신인도 이런 거다 봐요. 그쵸? 돈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쵸? 근데 수원이 가능한 거예요, 그게. 그쵸? 예. 이거 제가 보면 정석적인 평가 부분에 있어서도 보니까 굉장히 인력이나 시설이나 경영 효율화나 상호 협력 관계, 또 소각 효율 증대 방안이나 환경 관리 뭐, 제가 보니까 이거를 제가 그 평가 기준 검토안을 제가 봤거든요. 저는 이게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걸 심각하게 우려를 좀 하고요. 여튼 이랬던 과정을 번복했던 부분에 대해서 엄중하게 검토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그 자료 사적을 좀 보시면 우리 그 회수시설의 반입량 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23년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반입량에 비해서 소각량이 한 574톤 정도 차이가 납니다. 어떤 것 때문에 차이가 납니까? 반입량하고 수강량의 차이는 저희가 이제 성상의 문제인데요. 폐 합성 수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게 되면 발열량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수강량을 좀 조절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22년을 봤습니다. 22년을 봤는데 반입량보다 소각량이 더 많습니다. 1578톤이 더 많아요. 이것도 어떤 현상입니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같은 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5페이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좀 반입량보다 퇴원량이 많은 거는요, 저희가 지금 항상 주차장에 쓰레기가 투입되면 바로 그걸 퇴원이 아니라 먼저 건조를 시키고 이렇게 큰 3,500짜리 크레인을 이렇게 계속 썼습니다. 썼으니까 이제는 기존에 있던 쓰레기 양이 있는 데다가 그 기관에 쓰레기가 들어오니까 퇴원량이 더 많이 발생하시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데이터는 4페이지 정확하지 않네요.
가동을 멈출 수 있습니다. 네. 예. 22년을 봤어요. 가동 일수가 322일이에요. 네. 365일에서 빼면 40일이 넘습니다. 넘어요. 왜 넘죠? 40일이?
아시죠? 네. 1일 소각량이 600톤이에요. 예. 네. 네. 거기 톤 제한이 있나요? 거기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예. 제가 살펴봤어요. 민간이타 평가 기준 검토안을 살펴봤는데요. 아까 보시니까 이게 보면 정량적 평가를 해요. 기술 인력, 고위 현황, 소수, 뭐 수행 실적이라든가 다용심 배출이라든가 경영 상태 이런 뭐 또 뭐 정성적인 평가를 해서 인력 운영 관리 세부 계획이라든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뭐 가격 평가도 하게 되고요. 또 보면 이렇게 정량적인 평가 부분에서 그 운영 소장의 어떤 경력도 보고 운영 요원들의 자격증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소각시설 운영 실적도 봅니다. 배출, 운전, 능력, 재정 상태, 건실도, 신인도 이런 거 다 봐요. 그쵸? 톤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쵸? 근데 수원이 가능한 거예요, 그게. 그쵸? 예. 이거 제가 보면 정상적인 평가 부분에 있어서도 보니까 굉장히 인력이나 시설이나 경영 효율화나 상호 협력 관계, 또 소각 효율 준비 방안이나 환경 관리 뭐, 제가 보니까 이거를 제가 그 평가 기준 검토안을 제가 봤거든요. 저는 이게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일부 시민이요. 일부 시민이 동구 광역 시설이 혹시 동구 MG 거냐 이렇게 질의합니다. 동구. 네. 이게 독과점입니까? 네.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수원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조례는 그렇지만 실제 이제 업체 선정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살펴보지 못했는데요. 만약 그 뭐 톤의 톤수 그 실적 제한 없이 했다라고 하면 그 업체는 아마 선정이 안 됐을 거고요. 그 아무래도 그 점수에서 미달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선정이 뭐 됐는지 모르겠어요. 조례상 문호를 열고 실제 업체 선정 과정에서는 배제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조금 앞뒤가 안 맞을 수 있겠는데요. 그거는 수원시 과정을 한번 저도 한번 다시 한번 봐보겠습니다. 어떻게 살펴보시고요. 네. 제가 제 의견은 예, 이게 더 실질적이라고 생각해요. 네. 예. 그거는 그리고 네. 만약 경쟁 입찰 안 하신다면 또한 네. 조례가 맞아요. 그거 조건 하는 게 네. 그렇죠. 근데 경쟁 입찰 하신다면요. 네.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을 하셔야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고민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이번에 여튼 그 토트로 제가 입법 검토 과정에서 이 톤수 조정을 사실은 제가 소관부서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렴을 했습니다. 예, 또 하나 이게 그런 과정에서 시장까지 결제가 끝났습니다. 소관부서에서 예, 그리고 이건 광역시설이기 때문에 4개소에서 의견을 보냈어요. 다 4개소에서. 2000시만 하는 게 아니고요. 4개소에서 의견서를 보냈어요. 네. 의견 없음으로요. 네. 예. 제가 좀 우려가 됩니다. 2000시에 의원까지는 아니고요. 의원까지니까. 네. 전반적으로 소관부서를 통해서 오갔던 공문을 통해서 2000시에 위상이 문제됩니다. 4개시에서 의견 없음으로 보낸 이 공문. 예. 저는 이걸 심각하게 우려를 좀 하고요. 여튼, 이랬던 과정을 번복했던 부분에 대해서 엄중하게 검토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있으신가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설정 제3항 공급권 광역자원회수시설 민간이타 동의안에 대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해 있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별도로 발표된 동의안 자료입니다. 구사일정 제4항 2000시 환경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지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나영님. 73쪽입니다. 제가 이제 그 평가 결과표를 좀 봤어요. 뭐, 인력,
부딪히는 부분들이 많이 오셔서요. 저도 아는 인스타를 많이 하시는데요. 그래서 인스타로 많이 공유를 하고 있고 홈페이지는 보통 예약이나 그때그때 들어가 또 홍보될 걸 놓아야 되는데 제가 들어가 보니 예약은 좋지만 최근 자료가 없더라.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이미 힘든 후에 지시를 한 상황이고요. 주로 이제 젊은 층들 인스타로들 많이 이렇게 서로 소통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래도 홈페이지가 제일 중심이 아니냐. 관리를 철저히 해라. 이렇게 지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평가표에 홈페이지 관리는 운영 관리에 속합니까? 어디에 속합니까? 평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검토하시고요. 제가 홈페이지 가봤어요. 온라인 단체 예약만 가능해요. 그것도 개인 예약은 안 될 거고요. 주말 예약도 안 되죠? 예. 또 커뮤니티를 가봤어요. 공지사항이요. 제가 얘기하고 6월달 24년 근데 딱 한 게 있어요. 6월. 자유게시판은요. 24년도에 한 개도 없어요. 갤러리도 마찬가지예요. 18년 이후에 한 개도 없어요. 이용 후기도 한 개도 없고요. 제가 그 운영관리 미스타 계약서를 봤어요. 3조 미스탁 3호에는 7호에 보면 환경학습관에 대한 홍보가 있습니다. 8호 환경학습관 관람객에 대한 각종 편의 제공 및 민원 해소. 또 9호에는 기타 평생 환경학습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미스탁 3호 제대로 됐습니까?